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어제는 또 좀에 바빠가지고 그 권총을 소개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또 잠깐 또 짬이 나서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이거는 중고고요. 스미스 앤 웨슨 MMP 9 Shield 9mm 반자동 권총이고요. 이거 70대 중반에 할배가 지금 사용하던 건데 글락 17으로 바꿔갔어요. 왜냐면 이건 장탄수가 이거 7발 또는 8발짜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배가 17발짜리 장전되는 글락 17으로 바꿔가면서 영감님이 사용하던 걸 저한테 팔고 갔거든요. 이거 예전에 뭐 소개도 많이 했었고 하거든요. 이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6.5인치. 그러니까 한 16.5cm밖에 안 돼요. 되게 짧고요.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3인치. 7.6cm, 그다음에 무게는 18.9온스, 588g이고요. 탄창에는 7발, 이건 또 요거는 8발짜리 장전대요. 8발이고 7발짜리도 있어요. 일단 이거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예전에 청소 한번 하긴 했었는데 지금 아마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일단 청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하고 요걸 제끼면 빠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제끼고 방아쇠를 당기면 나갈 거예요. 오케이. 제가 볼때 엄청 깨끗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할배들은 내가 볼때 이거 한 50발, 100발 쏘았을라나 몰라요. 거진 신품 같거든요. 일단 요거 얼마나 더러운지 요걸로 테스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판매가 별로 없어요. 내가 볼때 아마 이거 한 박스 그러니까 50발도 안 쏘았을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봐요. 오케이, 일단 청소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골대로 일단 쑤셔주고, 이거 뭐 별로 흔적이 없어요. 내가 볼때 아마 탄창 한 개나 쏘았을라나? 새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기름칠해서 또 닦아보겠습니다. 요즘 저 텍스 리턴 받아가지고요. 그 세금 환불을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좋아하던 기름을 묻히니까 조금 판매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총을 갖다 좀 많이 사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FBI 웹사이트 그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이거 정리를 하면은 컴퓨터가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럽긴 하네요. 오케이. 요 정도 됐고. 그래서 요즘, 어째 보면은, 총을 파는 곳에는 지금 대목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총기를 찍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또 한가한 시간. 전화 오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단골 손님이 또 총기 맞은 게한 2주 전에 그 날짜가 2주 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잊어먹었나 싶어 전화 왔는데 저는 또 단골 손님들 거는 전화가 안 와도 저는 항상 그냥 안 팔고요. 물건을 빼내지 않고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돈보다 장기간으로 보고 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좀 신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당 맡기는 물건들, 다른 그 가게들은 그냥 하루 원래 이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안 찾아가면요 바로 그냥 물건을 빼서 팔거든요. 그래야 남는데 저는 그냥 기다려줘요. 한두 번 했던 거는 한 달이고 뭐 어떨 때는 두 달까지도 기다려주고 그래요. 맞다. 요게 지금 저 요게 공장에서 요게 까만 매직으로 이래 마크를 해놨거든요. 요게 지금 안 지워진 거 보니까 진짜 이거 완전 몇발안 쏘았어요. 내가 올때 탄창 한 개나 쏘았을까? 보통 이거 많이 쏘면 요게 지워지거든요. 요걸 안 지웠어요. 진짜 이건 완전 신품에 가까운 중고품이네요. 요즘 할배들이 총기를 좀 많이 가져와서 저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장사하는데. 참, 어찌 보면 저도 운이 좋은 거죠, 뭐. 오케이 되고 있고.
앞으로 좀 제가 좀 영상을 좀 뜸하게 찍으면은, 아, 얘가, 내가 좀 바쁘구나, 그렇게 이해 좀해 주세요. 저는 매일같이 이거 총기, 새로운 총기를 소개하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뭐 게을러서 한 거는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다된것 같습니다. 조립해서 그냥 이게 보통 신품이 한 500달러 팔리거든요. 그런데 총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아마 400달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380달러나 한 400달러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할배가 총을 바꿔가면서 제가 조금 싸게 받았거든요. 이걸 많이 싸지는 않고. 왜냐면 중고품에 이제 상태가 좋으니까 저는 가격을 많이 쳐서 주거든요. 어? 왜안 걸려? 오케이. 미끄러워서 안 걸렸었네요. 된것 같고요. 바세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저도 이거 테스트는 안 해봤거든요. 몇 파운드가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 1.94kg, 4.4파운드니까 뭐 그런 데는 괜찮은 편이네요.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립감 좋고. 이게 좀 총기가 괜찮은 총인데 아마 바로 팔릴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스미스앤웨슨 쉴드 9mm 반자동 권총을 대충 소개하고 청소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